오프닝 송이 바뀌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김희철의 성동 카페 DJ 김희철입니다. 자, 여러분 장마철이에요.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들었다 났다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세차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며 세차를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세차를 하지 말까 하면은 햇볕이 쨍쨍이 드는 그런 마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은 차도 막히고 전철 안에도 우산이 피부에 닿는 그 느낌은 이거는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굉장한 또 새로운 기분이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날씨는 장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햇볕 쨍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마기 때문에 비 특집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김정민의 비.
자, 첫 곡은 오늘 장마 특집 김정민의 비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98년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뭐 김정민 씨 하면은 우리 많은 성동 카페 듣는 우리 국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한 20년 정도가 됐네요. 20년 전에 락 발라드로 우리나라의 한 획을 크게 그었었죠. 뭐 마지막 약속, 슬픈 언약식, 애인, 아모르, 비, 뭐 정상에서 이런 많은 노래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김정민 씨가 저랑 저 데뷔 초반에 같은 미장원을 썼었어요. 그래서 항상 김정민 씨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제가 가서 머리를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면은 인사는 또 인사성은 바르니까 위에 가서 이러고 인사를 했죠. 형 안녕하세요 이러면 항상 머리를 감다가 어 그래 이러다 눈에 샴푸가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짜증 한번 안 내셨던 굉장히 좋은 형입니다. 요즘에 우리 결혼했어요에 나오나요? 아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가볼게요. 원빈 씨가 우리 성동 카페를 찾아주셨나 봐요. 원빈 씨가 오빠 원빈이 타는 말이 뭐게요? 케케케케 정답은 웃기지 뭐. 야 너나 웃기지 마 진짜. 아 네 굉장히 재밌는 개그를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원빈이 타는 말은 웃기지 마랍니다. 이분 IP 차단시켜.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이런 썰렁 개그 좋아해서. 근데 진짜 원빈 오빠도 연애를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터졌죠? 그 이나영 씨와 두 분이 또 알콩달콩 또 행복한 연애를 한다고 또 터졌습니다. 우리 그 디스패치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 웬만한 패치들은 굉장히 반깁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패치를 반기는데 야 이거 디스패치 반길 수만은 없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뭐 주변 연예인분들이 스캔들이 나면 날수록 저는 더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빈 씨가 열애설이 나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남성분들이 스캔들이 나도 이제 그냥 어 잘 만나는구나 이제 좀씩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헐리우드처럼 이제 헐리우드 커플들 보면 yeah baby 했다가 막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저만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띠동갑 어린 여자를 만나건 띠동갑 연상인 여성분을 만나건 이제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 차이적인 스캔들도 났었고 이런 또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배우 남성 이 잘생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강미남이잖아요. 이번에 스캔들도 났었고 또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정말 여신으로 하는 그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 미녀 그 똑똑한 그분도 스캔들이 났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집해제 하기 전에 한 두 개 정도 더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문지연님께서 비가 주룩주룩 포항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제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오늘은 또 굉장히 쨍쨍합니다. 자 지금 강원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의 고향 강원도는 비가 막 오다가 안 오다 오다가 안 오다 막 이래가지고 야 헷갈립니다. 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희연님께서 오늘도 성동카페 들으러 PC방 왔어요. 어서 노트북을 고쳐야 할 텐데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참 많아요. 다들 오늘이 시험 마지막 날이라 끝나자마자 왔나 봐요. 희리제이 오늘 한 시간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야 이분 정말 우리 성동카페를 유료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유료로 PC방을 가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동카페를 진행할 때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의견을 아 저희도 광고나 이런 ARS나 문자 뭐 이런 거에서 돈 들어오면 안 돼요 이랬더니 아 우리는 이 성동구청 공공기관이라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이익이 창출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보다도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귀속에 속삭여 드리면서 두 번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마 특집 두 번째 비에 관한 노래는요 잭스키스의 비 듣고 올게요.
what you got. That's right. Check it out. 그래 알겠어 지금 네가 하는 말 그냥 쉬운 말로 해봐 헤어지자 고 날 사랑한다 그 말 우아해 네가 그럴수록 난 더 비참할 뿐이야 더 빨리 사라져 더 많은 그와 나를 바꿨어 졸라 죽여 죽여 살아봐 더 이상 서툰 눈물 보이지 마 됐어 소용없어 집어쳐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내게 잘 주었었던 네가 아직도 넌 날 사랑하는데 힘이 든단 나팠었단 누구처럼 살고 싶단 그런 속물이 돼 이대로 그대로 떠난다는 거야 다지가는 거야 뭐야 좋아 소원대로 널 다 바꿔봐 너의 굳이굳이란 부시까지 다시 써봐 yeah. 넌 네가 싫어져 힘이 든다는 이런 나를 두고서 너를 속이고 잡을 힘이 없어져 죽어뒀다고 내일 bullshit bitch 네가 미워져 못난다라고 내가 먼저 말했지 행복하라고 잡을 힘이 없어져 줄 것 없다고 내게 bullshit bitch 붐 붐 붐 벗어 떠나가 나를 두고 가봐 누군가와 붐을 치잖아 Tell me why 너를 알아 입이 줄기름 아픈 슬픈 너의 속을 감췄다는 것 붐 붐 붐 벗어 떠나가 나를 두고 가봐 누군가와 붐을 치잖아 그래 나를 떠날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우리 one more time, let's fuck now. 잭스키스의 비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가볼게요. 잘생긴 여자님께서 오빠 안녕하세요. 여긴 처음이네요. 오빠 안녕하세요. 성공카페는 처음이네요. 그동안 다시 보기만 했는데 저번 주에 머리 자르신 거 보고 저도 처음으로 짧은 머리에 도전했는데 솔직히 잘생긴 것 같아요. 캐캐캐캐. 아, 본인이 잘생긴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아, 여성분이 잘생기면은 굉장히 듬직하죠. 이 보이시한 또 매력이 있으니까요. 자, 저도 이 머리를 한번 자르니까 기르기가 귀찮아서 지금 이제 또 자르려고 하는데 아 뭐 새로운 머리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안 해본 머리가 없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막 별머리를 다 했어가지고 그러다가 삭발은 심지어 이 훈련소 가면서 삭발도 해버렸으니까 아 밖에서 우리 김모모 주임님이 대머리를 추천한다고 해주셨어요. 아, 저분이 추천하는 건 제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드려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어제 제가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감시자들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번에 개봉한
그 영화를 봤는데 아 한효주 씨가 진짜 이쁘게 나와요. 아 진짜 그래서 보면서 아 제가 옛날에 한효주 씨랑 조금의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 MC도 같이 하고 뭐 예능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아 그때 한참 저 막 까칠하고 막 그랬을 때 예민하고 그랬을 때 아 그때 좀 잘해주고 그럴 거 아 진짜 예쁘게 나와요. 형 안 봤죠? 진짜 예쁘게 나와요. 진짜 아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머리 스타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자 내용이 뭐였지? 내용이 한효주 씨가 굉장히 예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멜로였나? 자 계속해서 가연님께서 오빠 이번 주도 또 한 분이 떠나셨어요 하면서 울어주셨어요. 아 우리 가연님 원빈 우리 원빈님이 떠나셨어요. 이번 주는 장마라서 날씨도 참 슬프고 제 마음도 슬프고 엉엉엉. 아, 괜찮아요. 원빈 씨가 그분이랑 안 만났어도 어차피 가연 씨랑 만날 일 없으니까 너무 울지 않아도 돼요. 자 알겠죠? 자 이제 울음 뚝. 자 힘냅시다. 자 괜찮아요. 어차피 누군가에게 떠났을 거예요. 자, 딱 소집해제하기 전에 두 명만 더 떠나라. 자, 그래야 내가 누굴 사귀어도 좀 편할 텐데. 자, 계속해서 우리 희연님께서 희님 목소리 오늘 되게 차분해요. 장마 기간에 잘 어울리는 차분한 목소리네요. 나긋나긋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늘 제가 약간 배가 많이 고파서 지금 요즘 또 다이어트 하느라 막 달걀, 뭐 경환이 형 내 닭가슴살 막 이런 것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력, 체력을 많이 아껴둬야 됩니다. 자, 아, 농담한 거예요. 자, 아, 그것 중요하죠. 그거 항상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아, 가연님께서 또 폭풍 우리 글을 보내주시는데, 자, 우리 오빠 비 오는 거 좋아해요? 저는 빗소리 듣는 거 좋은데 습도가 높은 건 싫어요. 오빠는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비 오면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저는 비 오기 전날 날씨 있잖아요. 어두컴컴한 날씨. 그 날씨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비 막 주르륵 내리고 이런 날씨는 아 저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난난나나님께서 성동 카페 음량 좀 올려주세요. 최대로 해도 잘 안 들림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지금 혹시 다른 분도 안 들리는 분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음량을 또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희니만의 사이다님께서 오빠 곧 생일이 돌아오네요. 오빠님 생일이 이제 딱 5일 남았네요. 이번 생일은 뭐하고 보내실 건가요? 이번 생일은 오빠님이 만으로도 30세인데 30세가 되는 날인데 이번에도 초코볼 모이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번에 초코볼이 좀 바쁘더라고요. 일단 뭐 그 일본에서 공연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또 따로따로는 만났는데 그래서 또 이제 드라마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이별을 해서 또 그렇고 또 한 분은 또 지난주에 또 이런 또 슬픔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냥 저도 조용히 지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냥 늘 오는 건희 씨, 뭐 태연 씨, 뭐 정모 씨 뭐 해가지고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무한 도적! 아 도적님께서 핫잭 가달지 잭스키스 노래 듣다 보니 생각났는데 혹시 핫잭 가달지 알아요? H.O.T. 잭스키스 G.O.D. NRG의 동갑분들이 모여서 방송을 하는데 이름을 핫잭 가달지라고 지었더라고요. 멤버들이 모여서 생각지 못한 프로를 하는 모습이 신선해서 좋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는 그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저거를 봤어요. 그 불후의 명곡에서 박남정씨 노래 BS 친 날들을 했었나 했잖아요. 그때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분들의 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스푸키 바나나, 크라잉넛 이런 밴드 음악, 조피디, 랩하는 랩 이런 저항 음악을 좋아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락을 좋아하고 힙합을 좋아하는데 아 아이돌 아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중학교 때니까 게다가 저희 누나가 지금 듣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문자가 왔습니다. 잭스키스 노래가 나오니까 바로 문자가 왔는데 저희 친누나가 굉장한 잭스키스의 팬이었어요. 이게 방송이라서 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빠빠빠빠였거든요. 그 빠빠빠빠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맨날 싸웠어요. 누나는 막 뭐 잭스키스 무대 봐야 된다 뭐 막 뭐 하면서 뭐 회사에서 뭐 컴백 뮤직비디오도 안 찍어줬다 뭐 잭스키스가 1위를 타야 되는데 못 탔다 막 이러면은 저는 그냥 온갖 욕설을 뱉으면서 아니 뭐 누나 만나준대? 만나준대? 야 너 만나준대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불후의 명곡 무대를 봤어요. 그래서 보는데 추억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서 저도 아 옛날에 참 저거 할 때 저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뭐야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뭐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몰래카메라 같은 거 SBS에서 박수홍 씨가 하는 거. 거기서 제 기억으론 강성훈 씨가 무슨 행글라이더에다 댕가고 총을 쐈는데 거기 타고 있던 누가 떨어져서 막 쫓아가서 막 그걸 보고 울고 막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 누나랑 우리 누나 친구들 그 팬이었던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막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무슨 나라 잃은 군인의 슬픔인 마냥 꺼이꺼이 울면서 막 어떡해 어떡해 이러는데 정말 별 욕을 다 했었죠. 뭐 다른 친남매도 욕하면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제가 그래서 누나를 챙겨야 되는데 잘 못 챙기겠어요. 자 귀찮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하나만 더 가볼게요. 오빠 엑소의 시우민이랑 소희랑 진짜 닮았어요? 도플갱어님 오빠 엑소 멤버들이랑 아직 안 친하시죠? 근데 오빠 엑소에서 시우민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팬분들 사이에서 소희랑 닮은 걸로 엄청 유명해요. 아 사랑을 줘야겠네. 근데 어떤 사진 보면 진짜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시우민 별명이 중국말로 빠오즈라고 팬들이 그래요. 빠오즈가 뭐지? 어떤 네티즌이 김이 아 만두가 빠오즈군요. 만두가 중국말로 빠오즈랍니다. 어떤 네티즌이 김희철 소집 해제하면 시우민 엄청 예뻐하겠다는 글 보고 완전 빵 터짐. 아유 제가 안 그래도 소문이 무성한데 남자까지 이렇게 더 예뻐하면은 그 소문에 그 점을 찍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아 무대 굉장히 멋있잖아요 엑소 분들.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건 봤어요. 그 언제 축구하는 거 숙소에서 강인 씨랑 동해 씨가 막 축구 보고 있길래 가서 앉아서 봤는데 축구를 막 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장마 특집입니다. 1999 대한민국의 비.
난 위로 가득 찼던 옛 시절 생각하면 지금의 나는 뭔가 단순함의 집단 속 물들여져 있는 나 내 행동 도단 사람 없는 곳은 나 빠져버렸나 왜 내 마음부터 초라한 이유 혹시 내가 여기 소유가 되기 때문인가 불안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대의 모습을 더 이상 나 볼 순 없고 왠지 모를 두려움에 하염없이 내 눈물만 흐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슬픔을 그대는 혹시 알고는 있는지 그 어떤 아무런 대답도 없던 그대 이런 게 그대의 이별이라면 그대 나 아닌 다른 연인이 있다면 자, 김희철의 성동 카페 199 대한민국 비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가 98년도 말인가 99년도 초에 나온 그 프로젝트 대한민국 힙합 래퍼들의 프로젝트 앨범인데요. 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아꼈던 앨범입니다. 아, 제가 이 당시 때 허인창 씨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쇼미더머니 2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이 힙합 그 MC 메타와 그 디오 현도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저 같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꿀이죠. 아 나도 나가고 싶은데 거기 쇼미더머니 2 나가서 랩하면은 이제 완전 웃기는 거지 그게. 자 계속해서 ECUADORIAN 엘프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분들은 누구예요? 제일 좋아하는 가수분들은 누구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그 어떤 가수가 좋은지 모르겠네. 아 밖에서 지금 우리 공복과 인터넷 방송국에서는 크레용팝 인기가 최고입니다. 지금 밖에서도 크레용팝 난리 났는데 그 처음에 처음 뭐지? 오늘 영호 형 안 왔죠? 다 같이 원 빠빠빠 빠빠빠빠빠 이거 아 노래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 하이발 아니 헬멧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귀엽더라고. 요즘 가수가 누가 있을까? 자 계속해서 희니만의 사이다 님께서 저도 요새 게임을 배우고 있어요. 제 친오빠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옆에서 LOL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오빠를 조르고 졸라 LOL을 배우고 있어요. 저희 오빠도 LOL 덕이라 엄청 잘하는데 나중에 희님이랑 붙는 거 봤으면 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 LOL 접었어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그러려고 운동도 하고 막 좀 여가를 즐기려고 운동도 하고 밤에 뭐 음식도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 요즘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 두뇌 게임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3회째 보고 있는데 아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난난나나님께서 또 우리 오빠 만 30세가 가까워지니 점점 동엽신같이 능글맞아지네요. 데뷔 초 순수파를 지향했던 우리 희님인데 라고 해주셨는데 능글맞다는 얘기는 저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희님이 최고십니다. 오빠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빠 저 시험 치고 바로 집 와서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다음 주까지 치르는데 대한민국 고딩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잘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으셔서 우리 고등학생 분들이 저런 거 있잖아요. 듣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다 보니까 반감 심리 때문에 아, 안 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께 다가가 볼게요. 공부하지 마세요. 자, 공부하지 마시고 나중에 성적표 나온 거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스캔들님께서 올해 연예계 핑크빛임 1월 김태희피, 아, 두 분이 이렇게 또 행복하게 또 연애를 하셨죠. 4월 토니안 조인성, 이 두 분, 아, 여자를 써줘야지. 이름 헷갈리지, 내가. 토니안 씨가, 아, 해리 씨랑 또 알콩달콩, 조인성 씨가 인성이 형이 누구죠? 아, 제가 남연애를 별로, 아, 맞아, 김민희 씨랑 연애를 했고, 5월 달에 서태지 씨랑 이은성 씨. 아, 이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서태지 씨, 이은성 씨가 이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데, 생뚱맞게 제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김희철 첫 키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서태지 씨랑 키스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기사를 봤는데, 옛날에 이은성 씨랑 드라마에서 잠깐 나온 걸, 그걸 또 찾아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 정말. 좋아요. 자, 6월 달에는 이병헌 씨와 이민정 씨, 그리고 백지영 씨와 한혜진 씨와 기성용 씨와 또 이게 뭐야? 아니, 너무 그냥 일렬로 막 써놓으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때는 둘이 만난 거를 써놨고 어떤 때는 보세요. 7월 달에 원빈 씨랑 이효리 씨. 누가 보면 원빈 씨랑 이효리 씨 연애하는 줄 알겠네. 자, 올해 마지막은 오빠가 장식하는 거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왜 저분은 빼셨어요? 그 몇 월 달이지? 김조광수 씨랑 또 어떤 분. 예, 사실 저는, 아니, 난 아니라, 제가 뭐 주변 친구도 있고, 뭐 성천이 형도 굉장히 친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두 분이 좋다면 정말 사랑이라는 건 제가 주변 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는 건 둘이 사랑을 하는 건데 너무 주변에서 막 왈가왈부 물론 부모님이나 뭐 친자매나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건 어떻고 나는 널 응원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주면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글떼기들만 막 왈가왈가 하니까 그게 좀 되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래서 리플을 없애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잠깐, 정말 남의 일에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희흥님께서 그렇게 이슈됐던 스캔들도 모르는 거 보면 오빠 진짜 남의 일에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나, 니는 니 라고 해주셨는데 아, 스캔들 날 때 제가 한참 막 LOL에 꽂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스캔들을 왜 몰랐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방송국이 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다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 읽으면서 알았어요. 막 그리고 지금 우리 아내도 지금 당장 우리 김모모 주임님부터 빨리 연애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남녀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도 B 특집 듣고 올게요. NRG의 B. 너 잊고 살아가는 걸 역시 말
슬픈 비가 와 내 맘에 아픈 비가 와 평생을 두고도 만나지 못할 지켜지는 가슴이여 내 눈물이여 어차피 널 나의 눈물 언제까지나 그렇게 난 널 기억하고 있을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게 널 잊을 수 있다고 널 잊고 있다고 널 잊었다고 난 널 속여왔고 그렇게 내 맘을 썩이고 어리석은 아픔에 난 널 승부개고 내 맘속에 간직한 말 너나 안 나왔던 기억 우리의 추억 속을 피해 담아 슬픔이 나의 삶을 내담아 언제나 살아있는 널 지운 채 어떻게 난 살아갈지 이제 내 모든 걸 이미 널 닮아버렸어 난 도대체 어떻게 널 잊어야 해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밖에서 우리 PD님이 검색을 해줬어요. 이 연예인 누구랑 누구랑 만났지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 우리가 진짜 느린가 봐. 밖에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다 진짜 어 진짜? 언제? 이랬는데 이미 막 한 달 막 두 달 된 이런 것들을 참 그 누구보다도 소식이 빨라는 우리 인터넷 방송국이 이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용님께서 어른스러운 철구 네이버 웹툰 어른스러운 철구가 컴백했어요. 어, 저 이거 완전 좋아해요. 오빠도 이 웹툰 재밌게 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소식 전해요. 이미 알고 있으려나 이 철구가 진짜 괜찮아요. 이게 깊이도 있고 아 철구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빠 영화 감시자들 누구랑 봤어요? 건희 오빠랑 보셨어요? 라고 했는데 오징어랑 본 것 같아요. 그 화면은 이렇게 정우성 씨랑 한효주 씨 나오는 거 보다가 옆에 돌렸더니 오징어가 아 건희랑 또 어떤 아는 동생 여성분들 두 명이랑 봤어요. 자 계속해서 뒤에는 괜히 얘기했나 여성분 두 명은?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슬근슬근 어필해야 돼. 자 계속해서 레이첼님께서 히디제이는 우결하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소희양이라고 해주셨는데 전 이제 우리 결혼은 했어요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이제 저는 진짜 결혼했어요 이걸로 돼야지. 자 그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자, 희님이 최고십니다. 오빠 랩 한 소절만 해주세요. 요 희철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모든 것이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뭐야 이게? 자, 우리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음악의 신 아닌가? 아 왜냐 음악의 신이라고 지금 방송의 적 그 엠넷 프로그램인데 그 PD님이 저 옛날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막 연주하는 그 프로그램 PD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신 완전 웃기잖아요. 거기서 여자가 하는 랩 아닌가? 요! 아닌가? 음악의 신 드라마 아닐걸요? 그거 시트콤인데? 뭐 아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서로 몰라. 서로. 자, 계속해서 DYP님께서 자, 이분 IP 추적해주세요. 자, 현피 갑니다. 자, 더 지니어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희철 오빠 저도 10회까지 더 지니어스 다 챙겨봤어요. 정말 재밌어요. 10회에 땡땡 오빠 따라줘요. 고맙다. 이상민과 누구만 남게 돼요. 스포다 희님 죄송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걱정 마요. 제가 이제 그 현피를 가겠습니다. 자, 현피를 갈 테니까 아 우리 이분이 이 친구가 떨어지는군요. 제가 굉장히 밖에서 현피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 게임할 때 게임하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주소 불러 현피 갈 거야 이러고 뭐 현실로 너를 때리겠다 뭐 그런 건데 그래놓고 가지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연들이 오고 싶은데, 자, 봅시다. 또 이게, 어우, 사연들이 해피투게더에서 유노유노님도 하셨죠? 케케케케. 뭐를? 저희가 뭐를 이랬더니 밖에서 현피 이런데, 근데 윤호 씨는 게임을 하진 않아요. 제가 보세요, 윤호가 현피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가연님께서 오빠 팔에 팔찌예요 시계예요라고 하셨는데, 오빠 액세서리 하신 거예요? 이게 뭐 건강 팔찌래요. 얘 뺏었는데, 자, 요 건강 팔찌를 달고 있으니까 더 기가 빠지는 것 같아. 자, 아, 여기 밑에 정님께서 윤호씨가 해피투게더에서 한 거예요. 방금 그거 해피투게더에서 윤호씨가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음악의 신에서 한 여자는 뭐지? 행님께서 음악의 신이 아니라 해피투게더에서 윤호윤호씨랑 H유진씨가 랩 주고받은 걸 음악의 신에서 패러디한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서 유명한데 인터넷 좀 하세요. 아니, 인터넷 방송국이 인터넷을 안 하면 어떡해. 인터넷에서 유명하답니다, 이거. 자, 밖에서 크레용판만 본다고. 언제 한 거지, 이게? 아, 3주 됐나봐요. 3주 연속 1위라고요? 뭘 보고 있는 거야? 아, 아무도, 자, 미안합니다. 자, 이럴 때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비에 관한 노래 또 띄워드릴게요. 비의 레이니즘.
자, 오늘 장마 특집 비의 레인이즘 듣고 왔습니다. 자, 나래님께서 연애 안 하세요? 오빠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원해요? 기가 막히게 한번 터뜨려줄까요? 아, 근데 제가 연애를 이제 그 공익요원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할까도 사실 생각을 했어요. 좀 왜냐면 제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볼까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이러다가 이제 소집 해제가 될 때 되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연애를 해도 뭐 팬분들이 뭐 물론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팬분들이 항상 쿨하게 아 그래 잘하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2년 동안 제가 활동을 안 했는데 컴백을 저 연애합니다 이걸로 내는 거는 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약간 2년 동안 기다려준 우리 팬분들에게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애는 지금 조금 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집해제가 8월 31일이니까 한 적어도 양심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내는 걸로 한번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친한 기자형들이랑 전화를 나눠서 자 난난나나님께서 아니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우리 오빠는 네이버 검색 김희철만 하는구나 진짜 저 제 이름도 검색 잘 안 해요. 제가 네이버에서 항상 검색하는 게 그 인벤 사이트라고 있어요. 게임 전문 사이트 인벤 사이트에서 거기서 이 빨리 패치된 거 봐야 돼요. 우리 디스패치 말고 그 캐릭터들 패치된 거. 자 그리고 인터넷 안 하는 인터넷 방송국 이 문제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님께서 진정 뭔가 새롭고 재밌네요. 매력 있어요. 자 인터넷 안 하는 인터넷 방송국 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 안 하는 인터넷 방송국 이거는 컴퓨터 없는 PC방이랑 똑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인터넷 안 하는 인터넷 방송국 아이돌 없는 SM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인터넷 방송국이 그만큼 인터넷을 안 해요. 일을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항상 왜냐면은 서울시에서 가장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된 우리 성동구청의 공복과 인터넷 방송국이거든요. 맞아? 맞아? 자 확실치 않는데 어쨌건 직원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라 걸리는 거 없고 아 근데 진짜 항상 철저해요. 이런 계산이랑 이런 게 그리고 편집도 정말 신의 손처럼 저는 무슨 거의 편집하는 PD 형들 손이 씨바 신인 줄 알았어요. 아 요게 아니라 그 팔 많이 달린 씨바 알죠 신 그냥 편집을 타타타타타타 하는데 바로 그냥 한 프로그램 뚝딱 하고 정말 그 여러분 아시죠 신 그 씨바 신처럼 정말 빠르게 편집을 해놓고 컨펌을 받고 약간 좀 컨펌이 잘 안 됐다 싶으면은 그때는 갑자기 입에서 씨바 신 이름을 막 외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일을 빠르게 합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성동구 대 방송이 전부 나가요. 우리 그 성동구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 때깔도 아니 화질도 정말 괜찮고 가끔 보면 사진 컷들 우리 김성태 주임님의 그런 사진 샷들 사진 샷을 굉장히 잘 찍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못 찍어서 큰일 났네. 이거 나 나가기 전에 빨리 형 장가 보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에이 나도 이제 모르겠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다음 사연 가볼게요. 히흥 님께서 높 거부합니다. 뭘 높이 뭐야? 오빠 소식은 에? 아 오빠 소식은 아 노 거부합니다를 높이라고 잘못 쓴 거구나. 오빠 소식은 듣고 싶지만 연애로 들려오는 소식은 거부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이 자 그래요. 자 그거 연애로 나오는 소식은 저도 거부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진 찍히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 찍히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 그거는 저도 거부는 하지만 자 기자분들은 거부를 하지 않아요. 저랑 마음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마철 이렇게 기온 또 습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비 올 때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장마 특집 비 특집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비에 관한 게 없어서 그냥 비비 노래로 갈게요.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Come on, y'all.